있어요? 2층 500단이고 여기 호수가 근데 아직 출근 전이시래요. 나 근데 급급하죠. 40층 많았거든요. 아니? 더 괜찮은데? 아, 이제 색을 진해야 되잖아요. 시내 우리 민트 색하기로 했잖아. 약간 그 청록색이. 아들이 누운 상태에서도 귀로 듣고 이렇게 재단 파요. 그러면은 거기다 찍어서 하면은 재단에서 옷 만들면 돼. 조금 더 뭐 정교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 뜨갖고 오긴 해요. 저 붕어빵집 있죠. 여기 끝에 나가면 붕어빵 파는데 모르세요? 그 유명한 붕어빵? 네. 거기 줄 서서 팔아. 이런 입체적으로 되는 것도 가능해요? 네. 너무 예쁘다. 네, 이게 팔이고 이거 가슴이에요. 팔이 이쪽에 오고 가슴 이쪽에 오고. 알겠습니다. 여기 갔다 올게요. 아들의 공부를 도와오. 옛년이네요. 어떤 거. 여자다. 몇 사람 있어? 저기 이게 지금 거기서 살짝 비춰줘. 이게 들어가. 물 아니면 응. 여자 단체복이 많거든. 이 조골이 안 까물어요? 안 까. 조골형은 검정색이 좀 다른 색깔로. 이건 너무 까끌하지. 두꺼워지네. 두꺼워. 그게 원래. 우와 이거 4층이라고? 한이 꽂혀서 한이 꽂혀서 해서 그죠. 4층이라고요? 4. 허리가 자동으로 그거였는데? 더 올라가라고? 또 올라가야 돼? 맞아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는 옥상인 것 같은데? 여기 옥상, 옥상. 여기네, 여기. 조금 더 커야 되고 조금 더 작아야 돼. 뽑는 건 그냥 잘 보이라고 크게 뽑아서. 하니 자수한테 얘기를 하고 가세요. 어? 자수한테 이거는 가야 돼. 아. 차야지. 치워야지. 예. 어. 자수는 오늘 못 하겠다. 아, 그거요? 이게 치마거든요? 근데 이 치마가 이 폭은 요 치마로 갔는데요. 이게 기장도 일단 요 기장 다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내가 그때 이거를 어떻게 낮출 수가 없어가지고 기사에게 보냈는데 이거를 갖다가 해주고 이거 땡 있잖아. 어. 두 겹. 혹시 두 겹 맞죠? 전화드렸는데. 처음 두 겹으로 하죠. 어, 끝에는 어떻게 처리했어? 못 봤는데. V로 했어? V요. 어. 한 바퀴. 오. 연지야. 네. 안 피곤하냐? 너무 피곤해요. 이따 갈 생각하니까. 안 되지. 안녕 둘리씨 빵강기장 아니 광강기장 길을 찾아봅시다. 두둥. 자, 요런 길은 아니었어. 제가 테이프가 열었어야 되는데. 오, 공구가기 장난. 여기야? 어, 테이프 무대용. 오. 이런 골목으로 왔었나? 네. 테이프. 다섯 개. 다섯 놈. 예. 네. 그랬지? 30. 멀티 테이프 부족하다 그랬는데, 그지? 네.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나중에 살까요? 여성 아는 년. 대신 꽃신. 뒤에 돌아와 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요거 좀 보실까? 어, 음식도 있네? 뒤에.
그냥 물냉, 열무 물냉, 네. 냉면 두 개야. 네. 시원한 물 드셨지? 네. 앉으세요. 어서오세요. 보세요. 네. 알았어. 앉아봐. 메가 메가. 포커스 안 맞아. 포커스 진짜 잘 갔는지 알아. 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네. 여기 어디야? 이걸 어디에다 찍을 거예요? 한복이요. 얘들아, 여기서 뭐하니? 좋아, 자, 이제 지금 시각은 10시 33분. 와우. 우리는 8시에 만나 세운상과 광장시장 동묘앞을 지나 이제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밥도 먹었고 커피도 먹었고 붕어빵을 못 먹었네요. 유명하다는 붕어빵 다음에 꼭 먹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 무용 삶의 현장 여기서 끝. 아유, 야 씨. 근데 눌러주면 되니까 배치는. 괜찮은 거 맞아? 패치가 엄청 빵빵하네. 그러니까. 욕심이잖아. 너무 이쁜데 뭔가 좀 더 건드면 더 이쁘지 않을까. 그치. 욕심 내시는 거지. 만드는 게 그때 이제 부천 문화원 의상을 뭐 우리가 가지러 간 거지만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일주일, 그러니까 뭐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그때 했던 것들을 그냥 다 듣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많이 해야 돼. 아, 그냥 오늘 부천을 갈까? 어, 이 뭐야, 안 달렸잖아, 이쪽. 아, 안 보여. 어, UFO 문 닫았어, 갑자기. 씨. 닫는데? 비 오는. 뱀이 늘어보세요. 나? 네. 쿠팡. 치킨을 먹어야 되나?
일하자.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 그냥 웹으로만 하지. 그치? 진짜 그게 훨씬 될 것 같은데. 먹으면서 민망하고. 어우 자수 나이스. 마지막 하나. 마지막 박스. 어 혜진이 키만큼 찼어. 야 같이 있을게. 이제 뭐하니? 야 이제 말할 게 없어. 우와. 안녕, 혜진아. 조심히 가세요. 안녕, 수고했어, 혜진아. 지금 시각은 3시 45분. 자, 그러면은 부천으로 출발해 볼까요? Let's go!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부천. 부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서 자고 아침 9시에 출발합니다. 자, 이제 부천 문화원으로 출발합니다. 의성동 더미더미 어쩔 TV. 열매 둥글게. 끝났습니다. 1차적으로 끝났고 이제 이 의상들을 다시 받았어요.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어우 시끄럽네.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동대문에 가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저고리와 치마의 그 긴 기장들을 쳐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뭐 어머님들이 많이 힘들겠다고 하시지만 이쁜 옷을 입고 춤을 추신다는 그 상상만으로도 저 또한 행복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네, 그러면 오늘은 부모님들과 식사를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굿바이.